여자 선생님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제일 첫 번째가 뭐야? 헤어야, 헤어야. 헤어가 다라고 해도 여자는 과언이 선생님이 아까 남자는 여기 타이 여기 가운데 라인이 다라 그랬잖아. 여자는 헤어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실은 헤어가 예쁘면 안 웃든 웃든 그래도 무조건 예뻐. 근데 헤어가 이상하면 이건 이제 예쁠 확률로 가기는 어려워, 어려워, 얘들아. 정말. 진짜 예쁜 애가 아니고서는 헤어가 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헤어에 대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는 선이 여기라는 거 우선은 얘기했어. 그리고 내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귀신머리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머리를 내가 길다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양쪽 다 내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지? 귀고리야, 귀고리. 귀고리 놓치고 가지 마. 귀고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귀고리 챙기는 게 뭐 엄청난 일이야? 귀고리 반짝이는 귀고리 하나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이 웃는 건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진짜 시원하게 난 웃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웃는 연습은 여기만 웃어가지는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를 웃어야지 시원하게 뽑힌다는 거야. 난 웃는 모습으로 나는 사진 찍겠습니다. 그럼 웃는 모습 연습할 때 광대를 꼭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미소 스마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의상 선택할 때 레드 계열로 가겠다, 블루 계열로 가겠다 우선 이거 얘기했고, 블랙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고 화이트 컬러로 가라고 이제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어울리는 컨셉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힌다라고 생각해야 돼. 헤어부터 시작이야. 헤어부터. 네. 헤어부터 시작. 그리고 자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 45도 맞추고 지지하는 발 앞에 전신사진 찍을 때는 꼭 힘을 어떻게? 뒷다리로 주는 거. 다리 앞에 다리는 들어도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뒷발에 중심이 다가 있어야 돼. 기억하고. 남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 남자는 너무 간단해. 머리는 눈썹선은 가리지 않는 거. 그리고 우선 나는 정장컷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정장 캐주얼이 됐든 정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셔츠가 됐든 정장 뭐 예를 들어서 니트가 됐든 정장 뭐가 됐든 무조건 정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장 컬러는 선생님이 어째 블랙 네이비 아니면 그레이 브라운 중에 하나인데 우선 여기가 실패할 확률이 없고, 근데 그레이나 브라운이 내가 어울린다면 진한 색깔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했고, 행커치프 하지 않는 거, 넥타이 색깔을 정말 정말, 그리고 내 베스트인 넥타이를 찾았다면 그건 죽을 때까지 내 컬러야. 갖고 다녀도 돼. 남자 시옷은 넥타이 색깔 되게 집착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야. 그게 남자한테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 색깔 진하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했어.